자, 이제 그 다음 파트예요. 대한제국의 가족관계. 대한제국 왕실이에요. 대한제국 황실이에요. 자, 여기서 왼쪽부터요. 의민태자, 순종, 고종, 그리고 순정효왕후, 덕혜옹주. 그러니까 가운데가 고종이고요. 양옆에가 순종하고 순종의 황후예요. 그리고 제일 양끝은 순종의 자녀들. 그러니까 의민태자, 덕혜옹주. 덕혜옹주 마지막 황제였죠. 이덕혜. 조선의 황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고종의 그 적자녀. 일단은 그 고종의 그 뭐냐? 고종의 일단은 그 정식 황후는 그 민씨, 여흥민씨죠. 명성황후. 근데 그 고종은요, 그 고종의 그 명성황후의 첫 번째 아들은요, 낳고 4일 만에 죽어요. 낳고 4일 만에 죽고요. 1871년생인데.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1874년생인 순종이에요. 이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낳은 아들이 1875년에 또 낳았는데 죽고, 네 번째 아들이 1878년에 낳았는데 또 죽어요. 그리고 그 1873년에 공주 한 명을 낳았는데, 그 이때는 또 222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명성황후에게서 난 소생이 아니고 서자. 그 이제 귀인 이씨에게서요 이선이 태어나요. 완화군, 완친왕으로 봉해지는. 그 맞아요, 의민태자 영친왕이에요. 그래서 완친왕 이선은 그 1868년에 태어났는데, 근데 얘도 그러니까 그 고종의 그 아들 중에 제일 먼저 태어난 애예요, 완친왕 이선은. 근데 1880년에 죽어요. 그리고 옹주도 1871년 태어났는데 일찍 죽고요. 그리고 귀인 장씨에게서 의친왕 이강이 태어나요. 귀인 장씨에게서 의친왕 이강이 태어나는데, 그 의친왕은 1877년에 태어나서 그 1955년에 죽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죽어요. 그리고 황귀비 엄씨에게서 영친왕 이은이 태어나요. 근데 이 영친왕은요, 그 나중에 그 의민 황태자가 돼요. 1897년에요. 그 이제 순종의 뒤를 이어서 그 계승 서열 황태자에 봉해지는데, 1897년에 태어났고 1970년에 죽어요. 그 일본에 유학 갔다가 1918년에 귀국했어요. 그 1970년에 영친왕이 죽었고요. 그리고 귀인 역시 광화당 귀인으로부터 이육을 낳았는데 1914년에 태어났다가 1915년에 죽어요. 그리고 그리고 또좀 복령당 귀인 양씨에게서 덕혜옹주가 태어나는데, 덕혜옹주 이덕혜. 이덕혜는 1912년에 태어나서 1989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고종의 뭐냐, 고종의 딸 덕혜옹주 1989년까지 살고요. 그리고 순종. 순종은요, 적자녀가 없어요. 황후만 두 명이었어요.
순종은 적잖여가 없어서 그 영치당이 그 영친왕이 그 순종에 이은 황태자의 책봉이 된 거예요. 순종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마 그 고종하고 커피 마실 때 고종은 그 커피에 뭔가 그 독약 탄거 느끼고 입을 뗐는데 순종은 그런 거 몰라. 그냥 첫 잔은 당연히 원샷이겠죠? 했다가 원샷을 했다가 아들을 못 낳았어요. 몰라, 고자가 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뭔가 병에 걸려서 일찍 죽어요. 순종은 1926년에 죽죠. 고종이 1919년에 죽는데. 그렇고, 그래서 순종의 그 적통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은 그 계통이 끊겼고요. 그래서 1897년 대한제국이 선포될 때, 영친왕은 태어나자마자 태자가 돼요. 영친왕은 그래서 태자가 됐는데 1897년에 태어났는데 1970년에 죽었고요. 그 뭐냐? 영친왕의 부인은 원래 일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영친왕하고 부인하면서 영친왕의 부인이 되면서 그 이방자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한국 사람이 됐어요. 원래 일본 출신인데 한국 사람이 됐어요. 영친왕의 부인 이방자. 1901년생이고요. 1989년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뭐냐? 영친왕의 첫째 아들 이진은요. 근데 1921년에 태어났지만 1년 반에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인 황태손 이구가 태어났는데 이구는 1931년생이고요. 1931년생이고 2005년까지 살았어요. 2005년 7월 16일에 죽었어요. 이구는. 그렇고 그 이원은요. 그 양아들이에요. 이원은 양아들인데 그 이구에게 입적이 돼요. 그래서 이원의 경우는 1962년생인데요. 의친왕의 손자예요. 그 의친왕의 손자이고요. 근데 이제 그 뭐냐? 이구의 명목상 양아들이에요. 그래서 대한제국 황실이 복원될 경우 그 왕가로 그 분류가 돼 있어요. 현재 그 왕위 계승 서열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962년에 태어났는데 현재 살아 있어요. 이원 씨는 1962년생이고요. 그 현재 2005년 7월 16일부로 그 대한제국 황실로 그이 황실 그 황가로 입적이 돼 있어요. 네. 상문고등학교 출신이네? 방배동에? 그래서 그 지명이 됐어요. 전주 이씨 대동 종약원이 있어요. 근데 법적인 양자지위는 없어요. 대한민국의 민법상 사후양자 제도는 폐지됐기 때문에 법적인 양자지위는 없지만 현재 그 조선 왕릉이나 종묘에 대한 제사를 관장해야 될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원 씨가 하고 있어요, 현재. 그 종묘 제사 이런 행사를 할때 담당을 해요. 그 전주시 대동종약원 총재예요. 근데 문제는요. 그 회사 생활을 병행을 했었어요. 근데 황실의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여러 회사들의 컨설팅을 그
도와주면서 그 밥벌이를 유지를 하고요. 그 종양원에서 활동비는 지원을 해준대요. 그리고 그 지금 황사손이잖아요. 황사손 이원 씨가 아들들이 자기의 뒤를 이을지 말지는 아들들이 선택하겠다고. 그래서 그 여기 승계 의사가 없으면 의치 단계에서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경우 이제 그 의치 단계로 넘어가요. 그렇고요. 이제 그럼 이제 의친왕의 아들, 의친왕의 후손들을 쫙 볼까요? 그 의친왕의 둘째 아들, 그 근데 의친왕이 아들이 너무 많아서 몇 명은요, 진짜 대가 끊긴 다른 이씨 왕족의 양자로 보냈대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니까 이제 입헌군주제로 갈 리는 없잖아요. 응?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구황실을 우대한다는 그 헌법이 있었어요. 대한제국 임시헌법에. 대한민국 임시헌법에. 구황실을 우대한다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도 대한제국 황실은 그런 황실 복원 이런 걸 한다고 하잖아요. 글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황실을 복원을 한다고 하면 그 황제는 있겠죠. 명목상 황제는 아마 영국처럼 놔둘 거예요. 그 외교 활동을 위해서. 외교 활동을 위한 명목상의 황제는 놔두고 대신에 이제 국무총리제로 가겠죠. 국무총리제로 가고 뭐 아니 뭐 그런 판타지 드라마 있었잖아요. 영화 궁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재는 의치 단계열만 모두 그 생존해 있고요. 그 뭐냐? 덕혜옹주의 외동딸도요. 후손이 없고 자살했어요. 그래서 아들들은 그 뭐냐 이제 아들들의 경우는 그거가 됐어요. 그 대가 끊어진 다른 친척의 후사를 잇기 위해서 그 출계를 시켰고요. 그래서 의친왕의 둘째 아들 이우는요. 운현궁 영성군 이준용한테 출계를 시켰고, 그 이방은 소현세자파의 이기손한테 보냈고, 이창은 은정군 종가의 이헌용한테 보냈고, 그 이준은 임평대군의 이인용한테 보냈고, 그 이광의 경우는 개동궁 쪽의 이기용한테 보냈고, 그리고 딸들의 경우는요, 전부 다 개동궁의 그 이기용한테 보냈어요. 그 왜냐면 딸들은 왜 전부 다 이쪽으로 보냈냐면요,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일제가 황실 호적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친척 호적으로 입양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그래서 출계를 시켰고, 의친왕의 자녀로 인정되는 황손들, 첫 번째 아들 이건, 그리고 그 여섯 번째 아들 이곤, 여덟 번째 아들 이현, 아홉 번째 아들 이갑, 열 번째 아들 이석, 열한 번째 아들 이환, 열두 번째 아들 이정. 그리고 근데 호적명은 다 있어요. 그 이갑, 이석, 이환, 이정 이거는 호적명이 이해룡, 이해석, 이해선, 이해준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딸 이혜경씨, 여섯 번째 딸 이희자씨, 일곱 번째 딸 이혜란 씨, 여덟 번째 딸 이혜련 씨, 아홉 번째 딸 이창희 씨. 근데 이건 씨의 경우는요, 그 의친왕의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첫째는.
1955년 그 일본으로 귀화해버렸기 때문에. 몰라, 일본에서 눌러 살면서 아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귀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부터 다섯 번째 아들은 전부 다 다른 왕족들의 양자로 갔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아들 이곤의 후손들이 현재 의친왕의 제사를 받들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재 열 번째 아들이 이석이 한국에서 살았고, 그 뭐냐 이환 이정은 아니 이환 씨 이정 씨는 그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구 씨가 그 죽은 이후에 그 이구 씨의 양자가 되어서 그 황사존이 된그 이원 씨는요, 그 이원 씨의 그 이원 씨는 그 아홉 번째 아들 이갑씨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갑씨는 그 2014년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별세했어요. 그리고 그 이우 씨의 아들 이청 씨도 현재 생존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의친왕의 딸은 총 6명이 살아있어요. 그 둘째 딸 이혜원 씨, 다섯째 딸 이혜경 씨가 살아있고요. 그래서 그 이혜원 씨가 현재 그이 이혜원 씨 현재 2006년 대한제국 황족회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제30대 황제로 옹립이 됐어요. 대한제국의 30대 황제예요. 그러니까 그 왕이 요구자죠. 대한제국 황그 황손이니까. 그래서 그 뭐냐, 잠깐만요. 의친왕은 그리고 독립운동가예요. 참고로 독립운동가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의 26대 왕, 27대가 순종이고, 그 그래서 28대는 아마 의친왕으로 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재 의친왕의 딸 이혜원 씨가 30대. 그러니까 조선하고 대한제국을 합해서 그총 30대 그 계보가 있어요. 그 왕조 계보. 그래서 대한제국의 현재 황제로 옹립돼 있는 사람이에요, 이혜원 씨는. 대한제국 황제. 그리고 그 의친왕의 여덟 번째 딸 이혜련 씨의 딸은요, 현재 배우 박승아 씨예요. KBS 청소년 드라마 스타트 출연한 이력이 있는 박승아 씨예요. 박승아 씨가 대한제국 황실이에요. 배우예요. 그래서 이혜련 씨는 현재까지 살아있고요. 만 99세예요. 1919년생이어가지고. 1919년생으로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이고요. 뭐냐, 일제 황적에서 처음에는 정식 자녀 인정을 못 받았지만, 그 문제는요, 남편 이승규 씨는요, 한국 전쟁 때 납북됐어요. 한국 전쟁 때 납북됐고, 그래서 1992년 미국으로 이민 갔고, 또 다시 2002년에 귀국했어요. 그리고 맏아들 그 이진유 씨는 LA에서 택시기사. 그리고 셋째 아들 이진홍 씨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그딸 이진주 씨는 강릉에서 살다가 사망했다고. 어쨌든 그래서 2006년 대한제국 황족회에서는 대한제국의 황제로 옹립을 했는데, 그 이게 정치불명의 단체예요, 대한제국 황족회는. 대신에 이 혜련 씨는 현재
땅을 되찾기 위해 연희동 땅을 되찾기 위해 소송을 거는데 계속 패소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황실이 복원되면 그 가족 황실이 복원되면 그 황실의 가족들은 물론 대우를 받아야죠. 황실로서 대우를 받아야 돼요. 왜냐면 대한민국 임시헌법 때부터 그 황실을 우대한다. 그런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대우는 받아야지 맞는 거예요. 대우를 받아야지 맞는 거고, 근데 글쎄요. 황실이 복원될 경우, 근데 어떤 집안이 이 종묘의 제사를 이어가느냐, 그것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종묘에서의 제사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황실을 복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